쑥을 이기자. 쑥을 이기자. 쑥이 뭐예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쑥스럽다고 그래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웃지도 못하겠고, 노래도 못 부르겠고, 예. 네.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악령을 내가 거부하는 선택, 즉 거부하는 그 선택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어. 무엇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갑순이, 갑돌이 잘 기억하세요. 마음으로는 서로서로 좋아했죠. 서로서로 선택했죠. 여러분. 그런데 행동으로 안 나타내면 달보고 울어. 그렇죠. 이게 뉴스타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박사님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 선택, 나의 선택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지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라고 달보고 울게 돼요. 제가 결혼한 것도 그래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참가자로 여러분처럼 왔어요. 왔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꽂혀버렸어. 제 마음속에서 아! 하더니 이 사람이면 됐어. 막 그렇게 팍 꽂혀버렸어. 아시겠죠? 그 꽂히면 뭐 합니까? 꽂히면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이 차이도 19살이나 되지. 이, 참,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상구 박사라는 유명한 인사가 자꾸 연애하자고. 그러다가 이게 삐끄덕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상구 박사 말이야. 이렇게 되면 뭐, 완전히 똥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를 타려고 어떤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근데 기회를 타려면 그때 그 당시에는 참가자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소도 큰 데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온양 온천 근처인데. 그 어떤 큰 기업체 연수원을 빌리게 됐어. 아주 좋았습니다. 정원도 잘 해놓고, 산이 없어서 그렇지. 참, 건물도 좋고, 침실도 좋고, 건물이 아주 잘 지은 거예요. 그 강당도 이렇게 계단식 강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 제일 밑에 있고,
그때 이제 식당도 다 서요. 한 15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 이제 이 테이블이 이렇게 둥근 테이블. 이제 뭐 6명 많이 앉으면 7명, 8명 앉아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중간쯤 가가지고 밥을 딱 뜨면 이 사람이 어디에 앉는가를 찾아야 됐어. 찾아가지고 그런지 이 사람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아이 기회가 안 좋아. 그 테이블은 찾았는데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 여러 번 앉게 됐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루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혼자 몸이고 그때 우리 본부장 하던 친구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박사님. 이거 지금 이 여자 봉사자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 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한번 일부 그때는 일부 세미나밖에 없었어. 이제 일부 세미나 끝나고 그래서 일부 세미나 끝날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 면담을 신청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개인 면담을 신청 안 해. 근데 제가 갔으면 개인 면담 신청하라 그러기도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부 세미나 끝나고, 놓쳐버렸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그렇죠. 뭐, 이제 박사님 대 참가자. 그런데 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뭐, 지금 혹시, 뭐, 결혼했냐, 뭐,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봐. 그렇죠. 그거하고 뭐,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럼 뭐, 아이, 성구 박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 똥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뭐, 참가자로 맨 첫 번째 딱 왔을 때는, 아, 뭐, 그때 8박 9일이었던가 그래. 그거 하고 막, 이제 헤어져 버렸어. 아,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제 새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래. 그것도 보니까 봉사자 명찰을 달고 봉사자로 왔어. 와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유전자가 확 생겼네요. 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애 엄마인데, 이렇게 봉사자로 올 수 있는 처지라면, 이거는 가능성이 보여. 그렇죠. 이거는 살림 사는 게 바쁜 여성은 안 것 같아. 뭔가 가능성이 보여.
그, 애 키우고 막 그러면 뉴 스타트 오기 힘들죠. 남편 있고, 그것도 봉사자로. 와, 그래서, 됐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은숙 봉사자가 어디 앉았나 하고, 저 이 얘기 처음 합니다. 사람 많을 때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하도 오붓해져가지고. 근데 이은숙 봉사자 있는 테이블만 찾아가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한 중간쯤 이제 됐는데, 그 본부장이라는 친구가 와서, 박사님, 아이,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골치 아프냐? 그랬더니, 여자 봉사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왜? 했더니, 이은숙 봉사자 쫓아내야 된다, 그래. 왜? 했더니,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한테 꼬리를 너무 많이 친다. 제가 볼 때 꼬리 친 일 없거든? 그래? 그 참 이상하네. 네. 그래서, 야, 본부장, 꼬리니까 꼬리를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한테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박사님이 이은숙 봉사자한테 꼬리를 치고 있는 중이야. 나 뿅 갔어. 그러니까, 너는 잘 달래, 살은. 그 여자들이 이상하더라고. 전혀 꼬리 안 쳤거든요. 그런데 막 꼬리 쳤다고. 그러니까 아마 질투가 났던 모양이 그렇죠. 제가.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 응? 그렇죠. 참.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 욕을 안 하고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이상해. 그래서 내가 꼬리치는 중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가니까 내는 봉사자 자꾸 술려. 아,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급히서 둘러야 되겠더라고. 예, 네, 막 소문이 뭐예요. 막. 그 당시만 해도 제 유명세가 대단했던 때야. 그러니까 뭐, 이상구 박사가 누구하고 연애한다. 뭐, 이래 싸면 신문에 나오고 여성 잡지에 나겠더라고. 거의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도 아주,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벌써부터 봉사자들이 눈치를 채고, 지금 입방아를 찍기 시작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속전속결밖에 없다. 재밌죠? 속전속결밖에 없어. 이거 후닥닥 해쳐야지. 질질 끄다가는 뭐요? 이게 막 배가 산으로 가겠어. 뭐, 결혼이고 뭐고, 뭐, 이 풍지 박산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속전속결이야. 그래서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여러 명 같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은 빨리 먹고 가고, 우리 둘이만 딱 남게 됐어. 그래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개인 면담을,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던데, 무슨 문제로 오신 거예요? 무슨 문제로 오셨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해결은 안 됐대. 그러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봉사자는 상담 안 하거든요. 예외로 하고 상담 제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2시에 사무실로 왔어요. 그래서 강제 면담을 신청을 제가 했다고. 그랬더니 2시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2시 반이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원을 시켰어. 그 직원이, 박사님, 이현숙 씨는 봉사자인데. 이거 질질 끌다가 큰일 나가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상담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와서,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도 안 풀렸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지금, 이혼 중이래. 와, 그, 이혼이란 말 듣고 제가 막 웃어버렸어. 이야! 바로 이게 내가 뭐예요? 원하던 상황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됐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돌격해봐야 된다. 빨리빨리 속전속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좀 비밀에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뭐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한 두서너 번, 한 네 번 만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참가자들하고 여기로 말하면 노력바에 갈 때 이제 일부러 둘이가 쳐졌어. 쳐져가지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 이제 조용한 데 앉아서 제가, 저는 결심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나는 기다리겠다. 다 그랬죠. 그 선택을 행동으로 말로 확실히 했다고. 딱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박사님, 저도 성격상 질질 끌기 싫습니다. 와, 그래서 뽀뽀하고. 박수. 예.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한 4개월 지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일단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러니까 뭐 연애를 오래 해보고 이런 거 없어. 뭐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도 모르고. 예.
뭐, 저는 결심했었어요. 뭐, 어떤 성질이라도 나는 뭐요? 나는 감당하겠다. 이 사람이 못했다. 막 이런, 그, 완전히 그냥 돌진한 거지. 그, 각오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후회하고 뭐 물릴 수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그때 9월 16일인가 그때 이제 빨리 속전속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혼인신고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 영주권을 이제 신청해야지. 그래서 미국 대사관 그 바로 옆에 종로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 구청에 사람들이 뭔지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끝났어 간단하게. 아 그런데 그때 여성 뭐 잡지.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던 여성 잡지 기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구청에서 이게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전부 부탁한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조용하게 그러고 싶으니까 박사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인터뷰 못 하시겠다면 제가 알아서 써줘 뭐. 와. 그러니까 뭐 추측성 기사보다는 에라 뭐 하려면 뭐요 하자. 그래가 이상구 박사가 뭐 19살 연하 여자 교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왕창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0월달에 그냥 결혼식 해버렸죠. 이렇게 막 후닥닥.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달 보고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확실하게 행동으로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성격상으로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사실 제가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의사 하면 그렇게 돈 잘 벌다가 미국서 뭐 벤츠를 두 대를 사고 막 수영장에다가 막 그렇게 살다가 뉴스타트 하면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네. 동창 의사들이 다 모여. 최사식 어떻게 죽게 돼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다 하면 선택을 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탁 들어보시고, 이거구나. 병원서 치료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맹탕이야. 좋아진다 해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 선택을 하시면 확고한 선택을 탁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완전히 골골, 겔겔. 뭐, 초등학교 때는 맨날 아팠어요. 그래서 뭐, 한 번씩 아프면 뭐, 열흘, 뭐, 20일, 뭐, 이렇게 집에서 앓고. 그 면역력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여드름이 35, 36, 37, 이때까지 갔어, 그때까지. 그놈의 여드름이 왕여드름이야. 왕여드름은 뭐예요? 곪는다는 거야. 그렇게 곪만 가지고, 막, 여기 여드름, 왕여드름, 그래서 우리 이모부가 이제 의사였어. 그래서 집에서 이거 재고, 뭐, 신받고, 막, 하여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그놈의 여드름이 가슴에도 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드름 어디 나는 건 줄 아세요? 등에 나는 거예요. 등에 나서 고놈은 이거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만큼, 스무 살 때도, 여드름은 고생, 맨날 곱는 거야. 보통 이제 면역력 강하면, 여드름이 생겨도 조금 염증이 생기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손톱 감는다고 이렇게 감으면 이 손톱 옆 구석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이제 긁어치니까 이걸 뽑아. 뽑았다 하면 골마요. 그 요즘은 손톱 깎다 만약 그런 게 있죠? 뽑아도 안 골마요. 면역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됐냐고 하면, 제가 두 살 때, 제가 이제 1943년생이란 말이에요. 1943년은 한국이 광복, 해방되는 2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일본 관청에서 잘 나갔어. 그러니까 그때는 온 식구가 다 무슨 말 썼게? 일본 말 썼어요.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그래서 참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다 일본 사람이야. 아마 일본이 그때 이렇게 패망을 안 했더라면 그 일본은 대단한 일본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리핀도 일본 땅이었지. 대만도 일본 땅이었지. 여러분, 한국도 일본 땅이었지. 만주 그 큰 땅, 일본 땅이었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그 만주를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그 만주가 이제 식민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민지 개척회사라는 그 이제 영국으로 치면, 동인도 회사.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그거를 다 이제 집어삼키는 그런 그리고 개발하고 또 삼키고 이런 그러다가 이제 우린 다 일본말 하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본 그 관료로서 막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해방이 딱 돼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면 뭐예요? 맞아 죽는다고. 도망가는 그 기차, 일본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부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이제 일본 가면 되니까. 그거를 늦게나 참전한 스탈린의 그 소련 공군이 막 일본 군대가 이동한다고 하면서 막 총소사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열차 칸에서 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 비참하게 죽는 거지. 막 배가 터져서 죽고 팔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기관 총탄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뭐예요? 완전히 막 맛이 가버린 거예요. 제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이 놀란 게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서워. 제가 그러면 심각한 환자였어요. 그 두 살이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도 못 시켜. 왜 소화시키는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아니 막 그 막 공포심에 막 질려가지고 막 그 유전자 다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를 시키려면 위장세포 속에서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켜져야 될 거 아니야. 유전자 켜질 일이 없는 거야. 맨날 그냥 와. 그런데 뭐 그때 뭐 의사도 없었어. 뭐 의사 있어봐야 뭐 배볼 일 없죠. 그때 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한의사. 한의사가 야, 얘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침을 넣는 거야. 그 나는 그렇잖아. 모든 게 무서운데. 한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침을 넣고 찌르니, 이거는 막,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더 악화되니까 이 한의사 선생님이, 아, 침 가지고는 안 되겠다. 뜸 뜨자. 이렇게. 애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회복할 시간도 없이 더 악화된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4살, 5살 때까지 그냥 애가 형편없어. 제가 그 4살, 5살 때 뭐,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없어. 왜? 항상. 저기, 저는 뉴스타들을 안 만났으면, 체질상, 뭐, 50대에 60을 못 넘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료 안 받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살 때 초등학교 갔는데 못 빼기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틀어놓고 이제 이 지경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것이 무서워. 심지어 뭐까지 무서웠냐고 하면 아침에 출석 부르는 것까지 무서워.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러면 네, 여자애들 또 막 네 하고 그러더만 이상구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죠. 이상구 어디 있어? 이런 애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였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강의를 한다.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험 볼 때 그 원지 긁어가지고 시커먼 그 콜타르 같은 잉크 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한 장. 그때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시험지는 허해가지고 잉크가 잘 안 묻어서 잘 안 보이고, 어떤 시험지는 뭐 시커매서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잘 안 보이는 시험지 걸리면 빵점이야. 시험지가 안 보였어. 그러면 이 자식 안 보인다고. 손을 들어야지.
그러면 바꿔줄 거 아이가? 뭐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하는 놈이 뭐 손 들고 시험지 바꿔달라? 안 되죠. 그런 아이였어, 제가. 그러다가, 이럭저럭, 그, 이제,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시험 칠 때마다, 시험지 보이나, 그거 안 보이면 또, 바꿔주고. 그래서, 간신히 학교를 댕겼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이 돼도, 상구가 그 반에 있는지 없는지 애들 잘 몰라. 막 한쪽 구석에 맨날 가만히 처박혀 있으니까. 애들하고 얘기를 하냐. 뭐 같이 웃기를 하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우스개 얘기를 해도 나는 웃을 줄은 몰라. 그죠? 이럴 뿐이야. 다른 애들은 와! 하고 난리가 나. 그 문제죠. 근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야, 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언제 나도 다른 애들처럼 웃고, 손 들고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나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담임선생님,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 최고 인기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얼짱 생기기도 얼굴 생기기도 짱이고 몸도 짱이야. 그래서 이제 와 임상욱 선생님, 임상욱 선생님. 절대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은 안 잊어버려. 임상욱.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이모죠, 제 이모. 이모가 참 이뻤어요. 그, 이모를 딱 보고, 영광 거야, 우리 임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모한테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구를 변화시키면 범 잡을 거 아니야. 뭐, 능력 있는 교사다. 그때 우리 이모도 이제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반장 부반장을 이제 선출하는 날이 됐어.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선출해라. 그러나 이번에는 특히 이번 기회는 부반장을 한 사람 더 담임선생 직권으로 임명하겠대요. 저도 그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러실까? 아니, 부반장이 뭐, 사실 있으나 마나인데, 그 있으나 마나한 부반장을 왜 자꾸 한 사람 더 자기가 뽑겠다고 그럴까? 이상하네, 뭐, 뭐, 흑막이 있나. 그래서 뽑았어. 뽑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 직권으로 임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상구가 뭐하나? 애들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있는데 자 그래서 담임선생님 그러면 반장부터 그 당선 소감을 발표해. 그래서 이제 급장 나와가지고 빠바바바바바 씩씩하게 잘했어. 부반장 빠바바바바바 잘했어. 그다음에 제2부반장 이상구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러면 이제 서가요. 저는 뭘 합니다. 애들이 뭐요? 그러면 그렇지. 저게 상구가 무슨 부반장이야. 애들이 막 와 웃으니까 담임선생님 뭐가 돼버린 거예요? 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상구는 방과 후에 경호실에 좀 들려. 근데 경호실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상구야, 니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어? 니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뭐 그 말 하나 말은 저는 이미 고민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바꿔보려고, 어? 길을 좀 살려주려고. 그래서 부반장이라는, 어? 감투도 하나 씌워주고. 그럼 기가 살까봐. 어, 내가 부반장, 그럴까봐 내가 부반장을 시켰는데, 네가 못하겠다 하니까, 참, 나도 담임선생으로서 고민이다. 근데 담임선생님을 다 보니까, 진심이야. 상구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건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네가 어떻게 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변화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봐라. 그때는 뭐 집에 가는 거 뭐 한 시간 뭐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길 딱 걸어가야 되니까 버스 이런 거 없었대요. 이제 다 가방 들고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지? 어떨까? 담임선생님 그래요. 자꾸 민기적거리고 자꾸 어? 연기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번 결심하고 변해봐라. 알겠다. 담임선생님 말 맞잖아요. 100% 동의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 다 와가는데 한 10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내가, 어? 변해야 되고 싶냐. 일단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웃고 싶어. 어. 왜, 이 자식은 웃음이 없어. 맨날. 어. 맨날 두렵고. 아, 나도 좀, 그러면 웃는 연습을 해보자. 그게 참 그러면서 웃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뭐 그때 이제 방 단뚝한 한 방은 온돌방인데 거기에 이제 부엌이 딸려 있고 거기에 침실이요 식당이요 온 식구가 거기서 다 자고 이제 옆방은 이제 차가운 다다미 방. 그때 일본식 집이라 가지고 다다미 방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다미방에 이제 책상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웃는 연습을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에다가 그때 동그란 이렇게 알루미늄 아주 싸구려 거울이 있었어. 그래서 보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다 보니까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웃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한심한 표정. 그래서 한번 웃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안 웃으면 그 웃는 표정을 내주는 그 안면 근육이란 게 안면 근육이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이 우리들의 표정은 예민하게 뭐예요? 다 변해요. 개 표정 다 있듯이. 그래서 이 웃는 근육을 안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게 웃는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을 내려고 이런데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게 할 거야. 이야 하니까 어떤 놈이 예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본 것 같아. 근데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창문도 다 닫아놓고. 근데 분명히 내 귀에는 어떤 놈이 나를 비웃는 거야. 이상하다. 창 밖에 내다보다 아무도 없고. 나는 할 거야. 한 세 번 하니까. 그 나를 비웃는 놈이 누구게? 나야! 내 속에서 나, 그 소리가. 그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 인간이란 건 이건 참 사람이란 건 희한하구나. 왜? 웃고 싶은 이상구가 있는데 웃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가 또 있는 거야.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두 정반대되는 두 다른 이상구가 왜 있어요? 그게 정신님과 잡신놈이요. 악령과 성령이야. 우리는 그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정신님은 뭐예요? 변해라, 변해라. 하고 있는데, 잡신놈들은 뭐라 그래, 악령들은? 못 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때는 뭐, 성령, 악령이란 말도 몰랐을 때예요. 어떻게 내가 둘일 수가 있냐.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웃고 싶은 상구가 있고, 웃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이 웃지 못하게 나를 보고 비웃는 이 자식이 나를 못 웃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나는 이 자식하고는 뭐 결별이야.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이상구를 개척할까? 웃고 내가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또 내 마음 속에 나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 이상구만 내가 밀어줄까 이제 나를 비웃고 웃지 못하게 하고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는 이제 난 뭐요? 짓밟을 거야. 그 오기가 탁 생긴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웃는 놈이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야, 내가 이겼다. 그렇죠? 그게 요즘 같으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는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막 가고 하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학교 가니까 일주일 후에 애들이 야, 이 자식 이거 상구 이 자식 얼굴이 좀 달라졌네, 밝아졌다. 애들이 알아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리 내서 웃기. 소리 내서 웃을게. 그래서 이제 거울 나누고. 그때 제가 그때 제가 13살이었어. 13살, 4살. 그때 1950 50 아마 5년 1956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는 이상구 박사가 1956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더 큰 소리로 웃고 큰 소리로 웃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걸렸어.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웃음 소리가 나온 거. 그러니까 애들이 와, 상구 이 새끼 정말 많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걸고, 그러니까 뭐 대화도 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정상적인 아이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외갓집 그 울산 저기 울산군 대현면, 그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거기 가면 다 석유화학 공업 단지예요. 정유 뭐. 그때는 그 대현면에 과수원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에서 사과, 배, 뭐 이런 과수원이 아주 컸어요.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했어요. 웃음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 웃음소리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가서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탁 서서 야호 해봤어. 그때까지는 야호를 해본 적이 없어. 왜냐, 과수원이 있고 저기 바다가 보이고 산이 높은 산이 있고 그 문수산이라는 그 울산 그 문수 그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 문수산이라고. 그 문수산 대놓고 야호 하니까 와,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아주 감격했어. 아, 내 목소리도 이렇게 산울림이 될 수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크게 웃고 와! 와!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어.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저도 너무 웃어가지고 전 그때 이제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어. 근데 이제 맨 뒷줄에 앉아서 너무 웃어가지고 하하하하 그랬더니 애들 좀 삼구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변했어. 그래서 이 변한다는 거는, 유전자는 뜻에 뭐요? 반응해서 내가 행동으로 시도하면 변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와, 내가 선택해서 쑥을 이기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쑥 같은 거는 뭐예요? 버리자. 그 쑥이란 게 체면 아니에요, 체면. 예. 그래서, 남들이 나를 너무 훌륭하게 봐주고 존경하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이 쑥을 극복하고 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럼 뭐 이상구 박사가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거 오케이다, 이거지. 뭐 연애한 얘기도 하고 뭐 쉬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쑥. 근데 이 쑥을, 예, 쑥을, 쑥에 다 눌려서 살아, 사람들이. 아, 남들이 어떻게 본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응?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예요? 탁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점점 더 뭐예요? 솔직해지고. 그렇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뭐예요? 재밌어. 그래서 저는 뭐, 모범생 같아도, 저는 뭐 옛날에 뭐, 다 폼생 폼사였지.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뉴 스타트를 하고부터, 자유롭게 됐어. 그래서, 참 편해요.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쑥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 못합니다.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 쑥 같은 것은 어떻게 해? 까라, 자식아! 하고, 차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쑥이라는 것은 쑥 누르기만 하면 쑥 들어가는 것이 쑥이다. 맞아요. 그 쑥 못 눌러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제 몸이 하도 약했으니까,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뉴 스타트 시작하게 된 것이 제가 39살 돼요. 그때도 병이 많았어. 천식을 앓고 있었고, 뭐, 만성 위염도 있었고, 소화불량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이제, 예, 불면증에다가, 막, 이제, 제일 심각했던 거는, 공황장애, 건강염려증,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예. 제가 그, 이제 막 뉴 스타트 시작했을 때,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칭.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뉴 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막 경제적으로 이게 확 달라져 버렸어요. 뭐, 한 달에 한 달에만, 3,000, 4,000, 5,000, 뭐, 이렇게 벌던 사람이 막 수입이 뭐,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뉴 스타트 센터에 들어가서 일해주면, 한 달에 70만원 받았어. 그때는 청소부도 70만원, 의사도 70만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 아내로서는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죠. 제가 요즘 같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안 바꿨을 텐데 그때는 막 제가 막 New Start야 이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막 후닥닥 막 바꿨으니 애 엄마는 완전히 죽은 맛이지. 그 좋은 집, 그 수영장 다 바다 보이고 막 정원에다가 자 산으로 들어가죠. 과격해서 제가 그때는 저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야 하면 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엠마는 도저히 뭐 적응을 못했어. 뭐 거기다 직원들이랑 다 미국 사람들이야. 그러니 말이 통하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참 그 애 셋을 이제 같이 키우면서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딸이 둘이니까 저 둘째가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이제 걔네들 데리고 이제 백화점을 가는 거야. 그런데 딸 둘이가 옷을 이제 골라서 사는데 아빠가 골라준 건 절대로 안 입어. 왜 이거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걔네들이 뭐 7살, 8살 이랬는데 그때도 옷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막 입고 아빠 이거 괜찮아? 그 내가 볼 때는 그냥 웃기는 옷인데 이게 취향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 자 돈만 딱 주고 너희들 골라서 사갖고 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백화점 그 뭐 구석에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그럼 우리 딸들이요,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게 꼴불견이다, 이 말이에요. 오. 그래서 옷 사러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 아빠 스트레칭 하는 꼬라지 생각만 해도 쑥스럽대. 그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게 자기들이 쑥스러워. 예. 네. 그래서, 야, 그, 자, 쑥이란 게, 이게 참, 아빠하고 떨어져서 아빠가 스트레칭, 그, 이제 스트레칭 하면은, 너무 그 하는 모습이 쑥스럽대, 자기들은. 제발 하지 말래. 그래서, 나 안 할게. 막. 쑥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배운 거, 이게 쑥을 무릅쓰고, 어떻게, 행동으로 선택하면은 이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나죠. 자, 5층 빌라에 불이 붙었어. 근데, 3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어. 그래서 불이 막 돌아가는데, 이제 계단은 사용 못하고, 이제 뛰어야 돼. 근데 소방차가 와서, 이제 그물을 치고, 이제 뛰어내리라고, 이제 이제 확 성겼대. 자, 뛰세요! 지금 골든 타임은 얼마 남았다. 이거 5분도 안 남았다. 빨리 뛰라는 거야. 근데 이제 다들 뛰어내렸어. 그런데
딱 그 가운데 집 한 여자만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마침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소방관이 전화하는 거야. 빨리, 빨리 뛰세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겠대. 와. 그럼 이제 소방관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탁 번쩍하고 소방관 생각이 탁 든 거야. 소방관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금 안 뛰면 번쩍도 탑니다! 그랬다고. 번지도 탄대. 맞아, 번지 타겠지. 그렇죠. 그럼 아랫돌이도 다 나오잖아. 어떻게 뛰어야지. 그래서 뛰어서 살았다. 아시죠? 사람들이 아참은 쑥스럽기 때문에 죽는 수가 많아요. 그 쑥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